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비디오 헤드의 여러 기능과 비디오 헤드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 비디오 헤드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비디오 헤드의 카운터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카운터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무빙을 할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부드러운 무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빙을 하던 도중에 손을 놓게 돼도 카메라가 그 자리에 멈추게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무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세팅을 다푼 상태에서 하나씩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카메라 플레이트를 아무렇게나 한번 끼웠다고 가정을 하고 세팅을 다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손을 놨을 때 카메라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? 자, 첫 번째로 할 거는 유압과 카운터 밸런스를 다 풀은 상태에서 최대한 카메라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플레이트의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. 자, 지금은 자꾸 뒤로 떨어지니까 플레이트 위치를 앞으로 조금 밀어서 중심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.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. 자, 중심을 맞췄죠? 이 상태로 플레이트를 잠굽니다. 자, 첫 번째 과정은 끝났고 아직 유압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예요. 자, 두 번째는 유압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카운터 밸런스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고 카메라가 튕겨 오르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카운터 밸런스를 올려줍니다. 자, 한 단계 올려볼게요. 자, 한 단계 올렸습니다. 지금은 아직 떨어지죠? 앞으로도 기우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. 자, 2단계입니다. 아직도 조금 떨어지고 앞으로 기울죠? 자,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. 아까 전보다 덜 떨어지고 튕겨오르는 것도 거의 없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유압을 조절해 줍니다. 유압을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은 자, 이제 카메라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손을 놔도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 값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는데, 카운터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고 촬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,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,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카운터 밸런스를 조금 세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틸다운 촬영을 하고 싶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, 나는 뭔가 너무 부드러운 무빙보다는 조금 라이브한 느낌을 주고 싶다. 이럴 때는 유압을 좀 풀어서 빠르게 라이브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? 약간의 흔들리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주면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카운터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. 생각보다 따라하기도 굉장히 쉽고 맞추는데 큰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